제가 습도 70도랍니다. 이쪽에 주유소가 있네요. 주유소. 여기서 이렇게 해서 교통선을 통해서 이 주유소로 가려고 들어오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차가? 요 차가. 예.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차가 들어오죠? 삐딱하죠? 오, 이런. 70도로. 블박차 85, 83. 위에 속도 나오네요. 81에서. 자, 저 위에 속도 나오잖아요. 여기에. 70도로에. 네, 녹색 신호. 그러니까 그냥 쭉 가는데, 가는데, 으아. 아, 이것이 어떻게 생겼냐면, 네, 설명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설명해 주신 걸 보면 여기요. 상대차는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예,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넘어갈 수가 없는 데인데. 이거 넘어갈 수 없는 곳을 넘어왔는데요. 어떻습니까? 아, 이 사고 상대보험사에서 90대 10을 얘기한답니다. 횡단이 금지된 도로에서, 횡단이 금지된 도로에서 주유소로 가기에 불법 도로 횡단 및 유턴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11의 중과실에 해당될까요? 저게 중앙선이 있었나요? 요거 이게 불법 유턴? 아, 중앙선이 아니네요. 예, 요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실은 어떻게 봅니까? 과실. 깜빡이도 없이 쑥 들었다 그러시는데요. 자, 저 차가 저 대각선은 살짝 돼 있었다가 아야. 예. 그래서 저 차가 급제동하더라도 못 피할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과연 어떠신지요? 90대 10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100대 0일까요? 투표 시작. 100대 0이어야 된다가 3표, 6%, 90대 10이면 받아들이자가 94%입니다. 아, 상대차가 잘못했죠. 저긴 저렇게 넘어오면 안 되죠. 그런데 저 차가 이미 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저기서 들어올 때요. 살짝 만약에 직진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 저렇게 안 들어오죠. 벌써 앞으로 꺾어야죠. 이게 벌써 이렇게 앞으로 꺾어졌어야 되죠.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1차로까지 1, 2 넘어가는 거 말고요. 1차로까지 들어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 이때부터 속도를 주면 빵! 시간이 얼마 걸리나요? 하나, 둘, 셋. 아이고. 미리 속도 줄이면서 빵! 했더라면. 제가 가끔, 네, 뭡니까? 똑딱선 기적 소리. 이 노래를 제가 빗대서 삐딱선 기적 소리. 약간 삐딱할 때는 거기에 미리 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 94%는 아, 90대 10이면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다수 의견이 틀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럼 100대 0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곧바로 소송 가든가 아니면 분심이 거쳐서 소송 가든가. 나중에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몇대 몇으로 나왔는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